잠깐만. 나뭔 얘긴지 알았어. 좀만 기다려봐. 아니,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이 안 돼요. 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저런 의심과 저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게 AK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게. 아, 나 진짜 답답하다, 진짜. 그러니까 저게 게임사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길을 뚫었기 때문에 그게 게임사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유저가 저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게끔 만든 게 게임사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뜻이야.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들어보니까는, 그 왕문 3층의 송어인조네, 뭐, 예전에, 이게 그 되게 복잡한 스토리가 얽혀 있어요. 그 오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이제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초보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그 현무섭에 한 1년 전쯤인가요? 오토가 한창 막 이렇게 이슈화되기 직전에 그 현무 무슨 35토? 뭐 55토인가? 해가지고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염라대왕 몬스터를 가두니까 그 가두어 있는 몬스터를 클릭을 못하게끔 일반 유저가 그거를 막은 거예요. 일종의 더미처럼 해가지고 그 이제 갇힌 염라대왕 몬스터를 잡으려고 거기에 있는 오토 수십 마리가 그것만 클릭하려고 이제 달려들었던 거지. 근데 일반 유저면 그걸 일반 채팅창이나 귓말로 욕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왜 사냥하는데 방해하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갇혀있는 염라대왕 클릭하려고 몇십 개의 캐릭이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빼박 오토잖아. 그죠? 그 사진이 올라온 뒤 이제 오토가 막 엄청나게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이렇게 들끓었죠. 그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오토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가둘 수 있는 존이 송어인에도 있었는데 게임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몬스터를 가둬가지고 오토인지 아닌지를 단순하게 식별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유저들이 찾아낸 거죠. 뭐 일종의 게임의 허점일까? 버그는 아니고 허점이라 할까? 그런 걸 찾았는데 그거를 이번에 패치로 게임사가 막았다는 거예요. AK가 그거를 더 이상 몬스터를 그런 식으로 가두지 못하게끔 막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다시 이슈가 돼가지고 무슨 뭐 오토를 AK가 즉 이제 거상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비호하는 거 아니냐, 이거 오토를 뭐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 게임사가 그거를 왜 뚫어주냐, 그걸 더 그런 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유저들이 오토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게임사가 더 오토 잡아내기 쉬운 그런 일종의 장치인데 아무리 의도하진 않은 허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얘기야, 지금 들어보니까. 내 말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아주 극성 유저들은 그걸 이제 AK가 오토를 대놓고 인정을 했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운영자들이 오토를 돌리고 있다. 게임사에서 대놓고 오토를 돌리고 있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뭐 그렇게 해요. 얘기를 합니다. 뭐 파라만 정관상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게임사가 오토를 돌리고 있다? 그건 뭔 개소리야. 게임사가 오토를 왜 돌려, 운영자가? 그 말이 돼요, 여러분들? 아, 게임사가 오토를 돌릴 필요 없이, 게임사면은 지전을 생성하면 그만이에요. 지전을 만장이든 이만장이든 간에, 그거 좀 만져가지고 이거 뽑아내면 되잖아. 말하자면 게임사는 일종의 은행이란 말이야.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걸 뭐 누가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거를 왜 골치 아프게 게임사에서 오토를 왜 돌리고 있어? 유저들한테 걸릴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게임사가 돌대가리입니까? 그뭐 말이 돼, 그게? 상식적으로다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뭐 게임사가 오토를 이제 대놓고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을 뚫었다. 저는 그거 역시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AK 측에서 그걸 봤을 때 저런 존은 일반 게임 유저들한테도 피해가 될수 있으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없애겠다. 뭐 해가지고 없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없앴겠지. 그거를 오토들이 막 이렇게 사냥하기 편하라고.
오토님들 사냥하기 더 편하고 이제 쾌적한 환경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고 그걸 뚫었겠어? 게임사 입장에서? 아니 그럼 방지 문구 패치나 그런 거 왜 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데 방지 문구 패치하고 VMware 막고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런 추측보다는 AK가 능력이 없어서 그냥 오토를 원활하게 못 막고 있다. AK가 소통을 잘 안 해서 유저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 게임사의 의도와는 전혀 정반대로 유저들이 아주 속상해하고 AK가 오토를 안 잡고 오히려 오토를 비호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끔 게임사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답변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끔 만든 것도 일부 게임사의 잘못이 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게 전부 다 소통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유저 간의 그 상호 소통 있잖아요. 쌍방 소통.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AK는 항상 일방적이기만 하니까 유저한테 유저 대상으로. 뭐라도 속 시원하게 뭐 이렇게 밝혀주는 것도 없고 공지사항에다가 뭐 이런 유저들의 여론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주기적으로 공지사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렸으면 공식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아니 하다하다 유저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AK가 착하기 때문에 오토를 잡고 착해서 아주 올바른 그룹이고 아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토를 열심히 잡고 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AK를 비호하자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그냥 AK가 보여준 행보와 그리고 AK라는 그룹 오토는 거상을 병들게 하는 그냥 좀먹는 바퀴벌레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병균이야. 아니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는데 범죄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잖아. 선량한 사람. 그 양쪽 다 자기 몸에 병 걸리고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침투를 했어. 그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건 상관없어. 아무리 악인이고 감옥 가서 잡혀가고 범죄자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누가 반기고 더 잘하나라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그렇게 지금 그런 여론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여론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게임사가 유저와의 이런 상호 그런 소통이 없기 때문에 쌍방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게 답답합니다.